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정책 포커스. 오늘은 개방한 지 6개월여 만에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4대강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 고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낙낙하고 유려한 낙담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은 문명의 젖줄이자 또 국가발전의 동맥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생겨난 것만 해도 그렇고 또 해외 각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4대 강 사업으로 새로운 강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변화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낙담보. 한반도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긴 1300리 낙동강 줄기에 만들어진 8개 보호 중에 한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식 개방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낙동강은 말 그대로 생명이 넘치는 풍류의 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 우선은 깨끗해진 강물, 그리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보, 거기다가 잘 정비된 수변 공간까지 이런 요인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낙담보뿐 아니라 4대강의 16개의 명품 보호를 찾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보호 공식 개방 행사 이래 4대강 이용객이 100여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성남시 인구의 버금가는 93만 명이 이용을 하였고 한강이 67만 명, 금강은 23만 명, 영산강은 18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이 찾은 강.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강으로 찾아오게 만든 걸까요? 우선 시설물별로 보자면 이 보를 찾은 방문객이 15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멀리서부터 눈길을 끄는 고풍스러운 디자인. 이곳 낙담보는 자연은 이롭게 하고 사람들은 즐거운 생명이 유익한 생태환경을 만든다는 일확지천을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낙담보뿐 아니라 4대강의 16개 보는 모두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어울리게 각기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돼 보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방치되던 강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거치면서 맑고 깨끗한 강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네, 강마다 아름다운 보. 그 다음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은 곳이 바로 수변생태공간과 체육시설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주 5일제 등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 방방곳곳의 강줄기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과 수변 생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산책하고 기구를 활용해 운동도 하고 한 걸음 앞서 계절의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말끔하게 정비된 자전거 도로는 전 국토를 종주할 수 있도록 쭉 뻗어 있는데요. 최근엔 종주 인증제까지 도입돼 4대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으로 이끄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들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길이 434m, 교폭 10m의 낙단교는 자전거길 노선은 물론이고 강별 캠핑장이나 체육시설 현황, 주변 볼거리와 먹을거리까지 클릭 한 번, 어플 하나면 손 안에서 4대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강과 사람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대강변 주요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와 4대강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강변을 아름답게 꾸몄고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함께 가꾸어 가야 할 공간입니다. 새봄 되살아난 사대강에서 봄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깨끗해진 강과 강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만나보셨는데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되살린 강, 아마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꾸고 발전시켜서 제2의, 제3의 한강의 기적이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포커스 고유신이었습니다.